디마이너스 100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메달의 목적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경기 또는 그 경기를 위해서 디마이너스 100일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좀 다치지 않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성취감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출전하시는 종목도 다 다르고 또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도 다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정말 이겨내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다르다, 나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시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알아가는 한 과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다름 그리고 저에 대한 존중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 깨달으면서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의 완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완성을 응원하고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드디어 2020년 도쿄올림픽데이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철회는 정부와 함께 우리 선수단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에도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며 선수들이 외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여 본인이 목표로 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지난 5년의 노력이 본 무대에서 후회나 아쉬움으로 남지 않도록 선수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금메달 7개 그리고 종합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7개면은 뭐 10위에서 12위권 그 사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7개는 따서 국민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림픽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긴 한데 사실 그분들은 저희 입장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게 저희 인생이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운동선수라면 꼭 올림픽 무대를 밟고 싶은 마음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지 지금 약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진 와이프 얼굴을 한 10번? 15번밖에 못 봤어요. 그만큼 제가 여기 시간을 투자했고 그랬기 때문에 꼭 결과로서 네, 와이프에게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올림픽이 100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100일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탁구에서는 일단 단체전 결승에 가서 결승에서 좋은 경기를 치르고 싶고 아직 단식은 출전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단식에서도 출전을 하게 된다면 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체 도쿄올림픽!